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이 담긴 녹취 파일은 정치권도 강타했습니다. 야권은 로비 창구가 김건희 여사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 됐다며 특검 수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.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 않냐고 반박하면서 최상병 특검법은 재표결에서도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. 정상빈 기자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지 이틀째, 6개 야당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또다시 모였습니다. 또 거부한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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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 전 대표가 이른바 임성근 구하기에 나선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. 윤 대통령이 수사방해, 수사 외압의 몸통입니다. 구명 로비의 주요 창구였다는 정황이 드러난 김건희 여사도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. 최상병 특검법 거부가 윤 대통령 부부의 방탄용으로 쓰여선 안 된다며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구명 로비의 창구로 삼았을 대상이 김건희 여사일 것이라는 점은 삼척 동자도 알 일이 아닙니까?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보수 전멸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의 편에 서서 그나마 남은 보수 진영을 지키라고 압박했습니다. 반면 국민의힘은 공개된 통화 녹음이 사실관계를 알 수 없고 일방적인 주장처럼 보인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당 파일을 갖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. 사실관계도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. 국민의힘은 특히 법사위가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를 부르기로 결정한 걸 두고 원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야권은 당초 최상병 순직 일주기 무렵 진행하려던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미루고 장외 집회 등 여론전에 주력할 계획입니다. 당장은 재해결에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여당 전당대회 결과 등 상황을 지켜보며 표결 일정을 논의할 방침입니다.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.